저기 회의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눈썹을 약간 이렇게 만지다가 뽑았는데 뽑혀버렸어요. 진짜요? 아, 괜찮습니다. 귀여우세요. 네. 예, 예, 예. 근데 그만 떠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눈썹 안 만지려고. 오늘 태진 결의대회 준비 회의를 했어요. 너무 어떻게 하면 이 자를 몰아낼 수 있을까 막 골몰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눈썹 뽑힌 거예요. 네. 눈썹은 의외로 잘 뽑혀요. 잘 뽑혀요. 예. 조심하세요. 어쨌든 요즘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예. 근데 그런 거 보는 주변 사람들 못 느끼겠는 게 늘 이렇게 웃고 계시고 늘 에너제틱 하셔가지고 자다가도 깨요. 제가 윤석열만 생각나면 진짜. 아, 너무 분노가 커가지고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예. 이유는 이거는 윤석열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살기 위해서. 네. 날마다 민주주의, 민생, 경제, 평화 모든 걸 파괴하는 정권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상식과 정의는 기본이고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